이번 시간에는 주제는 지금 저희 비엔나의 1900년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 못한 게 있죠. 뭉크를 다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뭉크도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뭉크가 비엔나,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에 준 영향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클림트죠. 그래서 클림트와 그리고 에곤실레까지는 저희가 못 가고요. 그래서 클림트와 블리파, 유켄스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예술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 미술이라는 것은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개념도 똑같거든요. 거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데, 시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과 역사라는 게 다 똑같죠. 똑같은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이것은 역사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역사로 인식하고 시간으로 인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달라지는 구간이 있어야 되죠. 이 시기하고 이 시기의 어떠한 요소들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기와 이 시기를 뭐 예를 들어서 바로크니 로코코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술사의 어떠한 흐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미술사로 치우고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술가들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것들과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죠.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잠깐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미술사의 모든 시간들은 이러한 시간들은 뭘 하는 것이냐, 예술이란 무엇이다라는 어떠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철학자인 미셸 푸코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는 성공한 쿠데타이다 라고 말을 하죠. 진리 혹은 정의는 성공한 쿠데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때의 진리와 기준과 정의가 있었는데 새로운 정의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 드라마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 보면 이인님이 그런 말을 하죠. 정의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는가 라고 정도전에게 물어봅니다. 정도전이 불의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인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불의가 아니라 또 다른 정의다 라고 말을 하죠. 또 다른 정의의 싸움이죠. 또 다른 기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시기는 계속, 미술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미술적 기준들이 계속 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미술적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곧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였죠. 과연 미술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들을 계속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상 계속 있어 왔죠. 그래서 모든 역사에 있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이 미술사가들이나 우리가 역사, 미술사 속에서 기억하는 그러한 예술가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담론들을, 논의들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술의 가장 정의를 따지고 기준을 따졌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사고 패턴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술의 기준과 정의를 따지려면 뭘 해야 되죠? 예술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예술을 이해했을 때, 미술, 특히 회화를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회화는 무엇인가라는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회화에 그러한 기준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뭘 하냐, 그러면 그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죠? 회화의 본질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본질과 기본적인 것을 찾았을 때 이 사람들은 A가 회화의 본질이다 라고 말을 했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은 B가 회화의 본질이다 라고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대립과 논의가 계속 되는 게 바로 미술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회화에 있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어떠한 논의가 있었던 시기는 언제였었냐, 그러면 물론 그 이전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던 시대를 하잖아요. 그 모던 시대를 만들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논의 시기는 언제였었냐, 그러면 바로 바로크에서 로코코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어떠한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한 사람은 누구였었느냐? 로제드 필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였었냐? 샤를르 브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샤를르 브랭과 로제드 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다 연도가 언제였죠? 프랑스 사람인데, 이름 보시면 아시겠죠? 프랑스 사람인데, 딱 왕이 언제 시대의 왕이었을까요? 루이 14세 시대의 왕입니다. 루이 14세 시대가 미술사로 보면 언제였느냐? 바로 바로크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용어로, 보수적인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이것만 보고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느 쪽이 보수적인 것 같으십니까? 왼쪽이요. 로제드 필?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을까요? 예, 틀렸기 때문에. 오른쪽 사람입니다. 왜죠? 더 나이가 많잖아요.
내가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아니고 로제트 필과 샤를르 브랭이 논의를 하는데 이 샤를르 브랭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샤를르 브랭이 자신의 친구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죠. 자신의 동료이자 뭐 그런 사람인 꼴베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귀족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측근이었었냐면 봐요. 루이 14세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샤를르 브랭이 꼴베르를 약간 샤바샤바 해갖고 뭘 만드냐 그러면 프랑스 왕립 예술 아카데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초대 학장이죠. 이 사람이 아카데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케이스는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화가이자 비평가이자 그런 사람입니다. 로제드 필이 거기에 같이 그 프랑스 왕립 예술 아카데미에 있었는데 샤를르 브랭이 바로크 시대죠. 바로크 시대에 뭐 기준이 있어야지 가르치겠죠. 아카데미니까. 그 기준을 누구로 잡았냐 그러면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림의 모델. 그림의 모델이 이전으로 돌아가면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랑 비슷한 시기의 사람으로 어쨌든 선생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기가 비슷한 시기의 사람으로 누구를 꼽았냐 그러면 푸생을 꼽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고전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고전주의자들입니다. 그때 당시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나 이런 고전주의자들, 푸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림에서 무엇을 잘했었냐 그러면 색보다 형을 잘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형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샤를르 브랭이 그림에 있어서 기준은 뭐였었느냐? 그림의 본질, 그림의 기본,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색일까요? 형일까요? 형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프랑스 왕립예술 아카데미에서 가르쳤던 방식대로 우리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말을 잘못 다시 해야 되겠네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술학원 다녔을 때만 해도 미술학원 처음에 가면 뭘 하죠? 선 긋는 연습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죠? 석고대생을 하죠. 석고대생이 뭐만 있고 뭐는 없죠? 형태만 있고 색깔은 없는 것입니다. 석고대생을 왜 할까요? 왜 석고를 놓고 그릴까요? 사람 놓고 그리면 되지. 석고를 왜 놓고 그릴까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이 없으니까 그걸 그린 것입니다. 색이 있으면 그걸 그릴 수가 없습니다. 색이 있으면 뭐만 보이죠? 색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박을 봤을 때 수박을 구형으로 봐야 되는데 미술학원에서는. 근데 실제 수박을 보면 어떻죠? 구형이 아니라 줄무늬가 보이잖아요. 색 때문에. 그거에 우리 눈이 가버려서 그거를 구분을 할 수가 없게 형태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석고대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고전주의적인 것은 미술의 본질을 뭐라고 봤느냐? 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바로크의 샤를르 브랭이나 이러한 고전적인 사람들이 뭘 하는 거죠? 그림의 중심을 형으로 봤는데 여기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고 주류를 선택하고 있으면 기득권을 선택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기득권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로제드 필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림의 본질에 있어서 형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것. 그렇죠. 색이 있었죠. 그래서 로제드 필은 색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림의 본질이고 그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색이다 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 선이다 라고 말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 형태를 잡는 게 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싸웠던 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어떤 사람들의 싸움으로 오기까지 되게 되느냐? 좀 다른 방식이지만 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죠?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할 포스터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언제죠? 20세기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할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20세기 현대에 와서 이 사람들도 뭘 해야 되죠? 이 사람들 다 비평가예요. 이때부터 비평가라는 시기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미술에 있어서 비평가 이론이 중요해지는 시기, 미학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고 이 사람들에게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비평가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뭘 해야 돼요? 그림이란 회화란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회화란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되는데 요거를 찾죠. 이랬을 때 앞에 사람들은 색과 형을 했지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색과 형을 가지고 그림의 본질을 따지게 되면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색과 형이 바뀌게 됩니다. 뭔가가 이제 바뀌게 되죠. 이제 뭐가 바뀌게 되냐 그러면 저런 방식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형식과 내용으로 싸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형식과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림의 본질을 다시 찾는다 그랬죠. 그림을 이 사람들은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색과 형은 형식일까요? 내용일까요?
색과 형은 형식일까요? 내용일까요? 형식이죠.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고전적인 이러한 미술사적 맥락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거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림의 본질은 뭐냐? 저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계속 논의했잖아요. 그림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 저거라는 거예요. 형과 색이라는 것이죠. 이 형과 색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얼추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말하는 게 얼추 맞는 것처럼 보이는 수도 있죠. 그림이라는 게 형과 색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럴까요? 그림은 형과 색 외에 또 뭔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주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뭐가 그림의 본질이라고 했느냐? 그림이라는 것은 그림이 뭐냐? 이거다. 색과 형이다. 순수한 그림이라는 것은 색과 형인 뿐인 것이지 거기에 내용은 뭐예요? 그림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예요? 그림이 아닌 것들입니다. 뭐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그린다. 그러면 색과 형이 있겠고 뭐가 있죠?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내용이 있죠. 거기에는 어떠한 서사적 내용이라든가 교훈적 내용이라든가 정치적 내용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이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글만 봐도 서사, 그림 아니죠. 교훈, 그림 아니잖아요. 정치, 그림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림이 아니다. 이건 그림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 뭐만 얘기해야 되느냐? 요것만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클레멘트 그린버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형식주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되냐 그러면 이제 추상표현주의로 아예 내용이 없는 그림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할 포스터는 뭐가 있다고 했죠? 내용이 있다라고 했죠. 예술에 있어서 내용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포스터는 책을 한 권 쓰죠. 무슨 책을 쓰느냐? 실제의 귀환이라는 책을 씁니다. 실제의 귀환이라는 이 책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말하는 이러한 그림들이죠. 여기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냐? 누구 그림이죠? 마크로스코의 그림이죠. 저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냐 그러면 숭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숭고라는 내용이 있어서 마크로스코는 그림이라는 것은 영원한 어떠한 주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숭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마크로스코죠. 근데 이거를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무시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는 내용이 없다. 내용이 없고 형식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봤을 때 형태가 중요하다고 봤을까요? 색이 중요하다고 봤을까요? 어느 게 요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왜 형이라고 생각하시죠? 색입니다. 색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잘 보시면 선이죠. 이 선이 보이시죠? 왜 선이 보이죠? 색이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기분은 뭐냐 그러면 색이 더 중요한 겁니다. 색이 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는 없어지고 뭐만 남았죠? 형은 없어지고 색만 남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추상이 되어가는 것이고 이게 발전된 예술이라고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보는데 할 포스터는 지금 나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늦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니까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형식이라고 말을 했던 거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바로크의 시대 르브랭은 형태라고 했고 로제트필은 색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얘가 형식이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할 포스터 같은 케이스는 물론 이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형식이라고 했었지만 할 포스터는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본질이면 이 사람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이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뭘 갖고 왔느냐? 형식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미 다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형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형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즉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 그림 안에 있는 실제 내용의 귀환이라 그래서 실제의 귀환이라는 이 책에 써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회화를 보는 다른 관점이죠.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림의 중심적인 것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뭐가 되느냐? 내용인데 그 내용을 만드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용을 만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재료도 있겠고 뭐 기타 등등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말해야 되죠?
근데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뭐가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그것은 사람의 자유입니다. 정치적인 내용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뭐 요즘엔 페미니즘도 많죠. 페미니즘도 많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것을 뭘 말할지는 개인의 자유인데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생겨야 돼요? 철학도 있어야 되지만 철학을 그려야 되죠. 이제 미술로.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알아보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빨간색 공상당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겨야 되죠? 다시 또? 형태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의 지금 최근에 미술 트렌드 중 하나는 추상으로 가는 것들을 좀 거기서 거리를 두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포스터는 실제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할 포스터가 맞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시각도 나왔다는 것이죠. 계속 뭐 이 이후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겠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미술사가 55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딱 거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거장이 돼서 이 사람의 어떠한 주장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미술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어떠한 화가들 있죠. 유명한 화가들, 유명한 화가들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죠?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호큰이 있죠. 데미안 허스트 있죠. 데미안 허스트 최근에 이제 전시하는데 무슨 전시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벚꽃 전시 관련돼 있죠. 이미지 다 있죠. 이미지 있는 쪽으로 바뀌는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경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상이라는 것이 물론 그쪽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추상이라는 것이 발전하는 방향은 이미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는 케이스가 많고 그래서 추상이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케이스가 누구냐? 누굴까요? 추상이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서 그것 또 하나의 일가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페인팅이 아니라 페인팅에서 한 단계 더 나갔죠. 나는 페인팅에 관심이 없다. 뭐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느냐? 이미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 리히터죠. 게르하르트 리히터 같은 케이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들은 뭐죠? 다 추상이죠. 근데 그 추상이 사실은 어떻게 간 추상이냐? 추상에서 구상으로 갔다가 다시 추상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추상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제가 그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어서 뭐 제가 뭐 리히터 제가 또 유튜브 한번 또 찍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여하간 리히터 같은 케이스죠. 그런데 그 리히터의 그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할 포스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리히터 이야기는 저희가 동시대 미술 100장면 하면서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생략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새롭게 바라보는 지난주에 저 주제가 모더니즘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었죠. 그러한 시각들의 새로운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으로 할 포스터인 것이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할 포스터는 자 내용에 대해서 말했죠.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죠?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야 그림에서는 형식만 있는 게 아니고 내용도 있어 라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그 지금 현대미술가들이 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고 보편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원칙을 찾아내야 이 사람이 학자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럼 할 포스터는 그 원칙과 그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뭐라고 봤느냐? 뭐라고 봤을까요? 이 책 읽으신 분들 있으시죠? 저희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이 책이죠? 저희 미학 공부할 때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읽었는데 거기에서 할 포스터는 그 기준과 그 내용의 어떠한 그 보편적 요소를 뭐라고 봤을까요? 바로 노사람으로 봅니다. 프로이트로 보는 것이죠.